노트북 리뷰하는데 누가 데스크탑을 갖다 놨더라고요. 이거는 반칙이거든요. 네. 자, 그 반칙 노트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제품 바로 한성 몬스터 EX7-8입니다. 240만원대 게이밍 노트북이고요. 윈도우는 미포함 제품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데스크탑. 왜냐? 데스크탑 CPU가 들어갔어요. 8세대 인텔 코 i7-8700K 무려 3.7GHz CP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일단 성능부터 먹고 들어가는데요. 자, 거의 데스크탑이라고 볼 수 있는 한성 보스몬스터.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70 8GB DDR5 메모리 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네. PC방에 있는 데스크탑하고도 맞먹는 스펙. 메모리 역시 부족함 없이 드렸습니다. 16GB DDR4. 거기다가 저장 공간 250GB M.2 뿐만 아니라 1TB HDD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역시 17.3인치예요. 17.3인치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6:9 와이드 화면 비율을 지원을 하고 있는 한성 보스몬스터 EX7-8-7-8이라고 해야 되나? 자, 보셨죠? 데스크탑이 나왔습니다. 네. 데스크탑 제가 좀 들고 있지 못하겠네요. 자, 이 제품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오늘 이 제품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 겁니다. 한성 보스몬스터로 게임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전체 품질이 울트라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울트라. 네. 예. 모든 게 울트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솔직히 노트북에서 울트라로 이렇게 맞춰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내릴 때 우르르 같이. 오. 프레임 수가 이제 60프레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 것을 찾는 것을 목표로. 전에 보니까 자세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아, 이거 방송에 그런 건 별로. 아, 네. 네. 사람 우르르 떨어지고 있네요. 저희 가면은 금방 사람들하고 놀 수가 있겠죠. 오늘 1위를 하면은 제가 여기 현장에서 바로 치킨을 쏘겠습니다. 잠깐만. 맥주도 쏠게요. 절로 가야겠다. 사람 없는 데로 가겠습니다. 와, 근데 지금 그래도 4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역시 거의 데스크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드디어 탈 것을 찾았습니다. 와, 드디어 찾았어요. 탈 것을 찾습니다. 자, 네, 탈 것을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탔을 네. 때 60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와, 야, 프로 옵션으로 60프레임.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게임 안 하실 거면 이거 화면을 전환을 할까요? 오, 왔다. 뒤 왔어. 오, 왔다. 그만 가야 돼. 후진으로 하면 안 돼, 후진? 그냥 밀면 안 돼? 그치. 죽였어. 이게 좀 너무 잔인하긴 아니고요. 저 여기서 약간 놀라웠던 거는 네. 그 모니터 확장하고 하는 부분들이 뒤에 있더라고요. 꽂는 게. 네,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게임에 최적화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뒤로 밀어버린 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좀 받았던. 가까워, 네, 네. 확실히 받았던 이런 제품인 것 같네요. 중량은 좀 나가요. 4kg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트북을 쉽게 들고 다니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동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죠. 데스크탑보다도 더 좋은 노트북이라고 보셔도 뭐 괜찮을 정도의